안녕하세요. 고은별 신당입니다. 곧 있으면 7월 칠석입니다.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고은별 신당입니다. 아, 선생님, 점을 저도 처음 거의 초반에 점 예전에 많이 봤을 때 저에게 어떤 색깔의 행운의 색깔인가요?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, 지금도. 잘은 없는데 오히려 물어보기 전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왜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고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오히려 왔을 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더 많고, 아까 내 대표한테 그티 입지 마 했던 것처럼 그 색깔 입지 마라고 했던 것처럼, 그왜그 사람한테 왜 컬러 추천도 하잖아요. 그런 거뭐뭐뭐 퍼스널 컬러. 해가지고 왜 맞고 안 맞고, 왜 옛날 TV 보니까는 전혀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도 하잖아. 그런 것처럼. 그리고 나한테 미용을 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너는 이색 머리를 하면 잘 어울려 추천해 주잖아요. 넌 검은색이 어울리는데 너는 검은색이 안 돼. 무슨 색을 하면 예쁠 것 같아. 우리가 추천해 주듯이 제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왔을 때뭐 이제 색깔이, 머리 색깔이라든지 뭐옷 색깔이라든지, 가끔은 이제 립스틱 색깔 같은 거 그런 것도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. 너는 이런 색을 하면 나한테 잘 어울리니까 해라. 그럴 때도 있어요. 근데 여자니까 그럼 인생이 많이 바뀔까요? 인생이 한 번에 바뀌진 않아. 근데 서서히 그 우리가 왜 기운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영향을 여자들은, 뭐 남자들도 있겠지만, 머리 염색만 해도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. 아, 무슨 진짜. 말인지 알죠? 뿌리 염색만 해도 아나 너무 개운해. 뭐 그리고 막잖아, 어디 가서 예쁜 옷만 한번 입어도 아기막 어깨가 막뽕 이렇게 막 되잖아. 왠지 예쁜 옷 입고 조금 내가 조금 비싸고 안 비싸고 떠나 조금 좋은 옷 입으면은 뭐야, 당당해진다고 하죠. 아, 그런 있어요. 느낌 있잖아요. 여자들이 왜 슬리퍼를 신냐, 힐을 신냐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달라지듯이 그 당당함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나는 슬리퍼 신고 찔찔찔 다니는 사람 되게 싫어해. 또 예의도 아니고. 그래서 저는 쪼리를 안 신어요. 나 쪼리 신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. 아니, 뭐 놀러 가서 빼고 어쨌든 그런 다르잖아요. 그것처럼 내가 나한테 맞는 색깔과 옷 스타일을 입었을 때 회사 다니는 사람들, 회장님들 봐봐. 일할 때쫙 슈트 얼마나 멋있냐.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아우라, 그막팍이 부심 딱 나오잖아. 나 회장이야 딱 나오잖아. 그런 게 있듯이 그런 당연히 있죠. 진짜 너는 블랙만 입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. 너는 화이트만 입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, 너는 파스텔 톤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, 있어요. 그게 저는요. 좀 진한 색을 입어야지 돼요. 흐리멍텅한 색은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. 무슨 말인지 알죠? 청바지를 입더라도요, 아예 진한 진을 입던가 밝은 색, 쭈글쭈글한 색 색깔 티 입으면 안 돼. 안 돼, 안 돼.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? 원래 색이 그런 거야. 물 빠진가 그랬잖아. 그런 거는 진짜 얼굴 하얀 애들만 입어야 돼. 근데 이렇게 색깔 추첨을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오는 사람도 안 있나요? 나온 사람들도 있죠. 그냥 있죠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개성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해주지 않아요.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한테는요, 말을 안 듣거든. 무슨 말인지 알죠? 근데 그런 거 있죠. 조금 나의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많이 해줘요. 그러면은 되게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그 사람들은요, 기운을 얻어요. 변화가 그럼 심적 생기지. 변화가 막 생기죠. 그럼 보통 상담으로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뭐래도 안 됩니다. 자꾸 쿠사리만 듣습니다. 근데 그죠? 거기에, 그러면 네가 거기에 요 정도 너의 그것만 변화를 줘봐. 너의 그 당당함을 위해서 입술을 안 발랐다면 내일은 진한 빨간색을 바르고 출근 한번 해봐.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너의 당당함이 있을 거고. 내가 그래요. 우리가 사감 선생님 하면 뭐예요? 뿔테 안경. 인식이 있듯이, 만약에 네 이름이 볼펜이야. 이제는 너라는 사람을 만들어라. 네가 볼펜이가, 야, 볼펜이란 애는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그 느낌이 있어. 빨간 립스틱 보면은 볼펜이가 생각이 나. 그것처럼 너의 색깔을 만들어라. 모든 사감 선생님이 뿔테 안경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해초리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게 인식이 돼 있지 않냐. 그것처럼 무당하면은 한복이 떠오르는 것처럼 뭐 깃대라든지 뭔가 있지 않냐. 그러니까 너만의 그거를 만들면 너희 또이 떨어진 자존감도 좀 높아질 것이고 괜찮아질 것이다. 이렇게 많이 해주죠. 뭐 작은 액세서리를 좀 권해준다라든지, 뭐 이런 색깔의 옷을 입으면 아마 어디 가서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죠. 근데 정말로 변화가 많이 생겨요. 그러면은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고생하셨습니다.